건강관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무비스님 있잖아요. 건강경 강의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진도가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25 화무수화본 교활 화자 없을 무자에다가 바소자 교활 화자 교활을 하되 교한 바가 없다. 참, 네, 뭐, 참,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막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29에 출가해가지고 6년간 있잖아요. 고행을 해가지고 35살 때 있잖아요. 이제 그 성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45년간, 49년간 설법 회탁하는데 설법을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 교화를 많이 했는데 교한 바가 없다 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어려운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본문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여등 무리열의 작신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념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교 중생 열애도자 열애적 유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적비유아 이 범부지인 이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적비범부 심형범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있잖아요. 많이 독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간단하지만 요 내용이 있잖아요. 상당히 좀 알차고 그렇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게 강선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열애는 일찍이 법을 설한 적도 없고,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중생을 교한 적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설한 적도 없고 교한 적도 없다 하니까 이건 뭐참 자다가 있잖아요. 봉창 뚫리는 소리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열애가 법을 설했다, 중생을 교화했다고 하면 그는 열애의 참모습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야,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심지어는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방한다 이래놨어요. 자, 왜냐하면 열애는 평등한 성품으로서, 예, 평등한 성품으로 중생과 일체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있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저 육식권 화엄경 있잖아요.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 나오는 그 신불급 중생 시산부 차별 잘 아시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있잖아요.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 중생은 우리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은 우리 마음은 있잖아. 번뇌망상 마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뭐 모르겠습니까? 열애는 평등한 성품으로 중생과 일체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랬나요? 진여법계 안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진여법계, 그냥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중생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아, 중생은 때가 끼고. 예, 네, 맞습니다. 안과 밖이 여여한데, 안과 밖이 여여한데, 안과 밖이 뭐, 안은 아니고 밖은 난다 또, 뭐, 더럽고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여한데, 교화하는 부처님과 교화받는 난다 중생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상이 없고 자유자재한 부처님은 진실로 교함이 없이 교화를 합니다. 교함이 없이 교화를 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보리 의유나 여등무리 열애작신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념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교 중생 열애도자 열애적 유아인 중생 수자 요래 되어 있다. 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열애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열애 자신 부처님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들을 제도했다고 말하지 말라. 아, 이거 참 내가 어렵다, 그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여덕 너희들이 있잖아, 야.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열애 자신이야. 나 스스로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지 말라. 아, 참, 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수보리, 막작신념, 수보리야, 너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은, 실무중생이 열애도자. 실제 열애께서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야교 중생 열애도자. 만약에 열애께서 제도한 중생이 있다 하면, 열애가 있잖아. 스스로 있잖아. 제도한 중생이 있다 하면, 열애적 유아인 중생수자. 열애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애가 만약에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면. 그 앞에 뭐저 3분 마사 열 참 어렵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불자들도 우리는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해하는데 다른 타 종교인들이라든가 뭐 무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가마 지금 미쳤다 가지 뭐 그런 그래 숨철 스님이 쌈도 스님 물은 물이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 와로 이가는 거잖아 그것도 성철 스님 말씀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다른 스님 그 저 중국에 아니, 다른 스님이 하신 말씀을 성철 스님 또 가와서 이야기 하긴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 그게 이제 진리 당체에서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지 그죠 예 그게 우리가 뭐 구분 지어 가지고 있잖아 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있잖아 어떻게 있잖아 그게 전부 다 자 그러면 그 한번 강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 각자는 본래로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본래 부처 본래 성분이다 그죠 자 이것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본바탕이 부처이니 여래에게는 원래로 안나 제도할 중생이었고 또 제도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가 안나 어찌 남으로부터 제도 받을 것이 있으며 또 다른 부처를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이치를 알고 실제로 부처님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나 아직 능력이 달려서 부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들 자신 속에 이러한 무한정한 나 부처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이 아무리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나 알맞게 내린다 하여도 애초에 씨앗이 안 심겨져 있지 않는다면 싹을 갖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뭐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도되었다. 뭐 제도를 했다. 부처님 제도를 했다. 불은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 입었다는 것은 안나 결국 우리들이 원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꺼내야 하나 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뭐 가피 입었다 뭐 있잖아요. 예? 제도 되었다 이런 거는 성불 받았다 샀는데 성불한 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있잖아 전부 다 우리 재산이었습니다 본래. 그런데도 여래가 안나 내가 중생을 제도하였다라고 한다면 교화한 여래가 있고 교화받은 안나 중생이 있다는 안나 분별을 취한 것이어서 그 즉시로 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자만의식, 중생이라는 차별의식에 빠져 집착하게 된 열애를 갖다가 열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다, 나는 부처다 있잖아. 이렇게 구분한다 하면 그건 열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근데 과연 과연 우리가 불교에 예, 예. 스님이나 선지식들이 그렇게 이렇게 갖고 깨겠나? 참 어렵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와. 말은 다 알지. 뭐 우리가 뭐 순간은 생각하고 왔네. 우리 제가는 제가로 가면서 있잖아요. 스님들은 뭐 한 단계 위라기보다도 뭐 그거 있잖아. 뭐 완전 있잖아요. 차별지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참 맞습니다. 자 그래 자 수보리 열애설 유화자 즉비와 이범부진 이위와 수보리 본부자 열애설 즉비 본부 심형 본부 이래 돼 있다 그죠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내가 있다는 것은 곧바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본부진 그러나 본부들이 있잖아요 이와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열애가 있잖아 열애가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내가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즉비 있잖아 바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본부들이 왔나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수보리 본부자 열애설 즉비 본부 심인 것은 또 그 본부하는 게 본부들이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또 본부에 또 집착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는 또 싹 지워버려요. 또 수보리를 불러가지고 성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본부자 열애설 즉비 본부 심인 것은 본부라는 것은 본부 자학할 때 자는 놈자자 이게 세계 필렸다. 본부라는 것은 여러께서 설하기를 본부가 아니고 이름이 본부를 본부라고 설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또 본부에 그것도 또 집착할까 싶어가지고 자 열애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합니다. 또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아 참 대단한 말이다 그죠? 그러므로 열애는 실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열애는 있잖아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있잖아. 이 일체 재상 정명제불 우리 제14분 있잖아. 그죠? 이상 정멸분 안 나. 상이 없는 사람은 이러면 정멸을 하잖아요. 부처를 했잖아요.
이 일체의 세상 정경제법. 일체의 모든 상을 연인 사람을 이름에서 부처라 하잖아요. 그럼 열에는 실로 아상도 있고 아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있잖아요, 그냥. 아, 그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부처라 합니다. 사상이 모두 하나 텅비어 공합니다. 부처님들한테는 사상이 없지, 그죠? 그러므로 열애가 나 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텅비어 청정할 뿐 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범부들은 나 열애가 나 아 하니 나 또 어디에 나 아가 아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를 자만의식이나 자존심으로 생각해서나 생각해 봅시다. 환상뿐인 자존심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자존심 하나 견디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여 하나 수십 년간 더불어 살던 사람과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이고 그래 뭐 맞습니다. 뭐 식구가 있잖아요. 뭐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 건드리다고 해가지고 뭐 평생 동안 살던 사람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정말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실체 없습니까? 이거 안 되지. 썩어 무너져 내릴 이 몸뚱이가 진정한 나일 리가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갖다가 보고 나라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온이 공하다 하는데 있잖아. 우리 몸과 마음이 있잖아. 항상 공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고 시시각각 변한다 하는데도 있잖아. 이거 잘 안 됩니다. 예. 어제 반갑던 사람이 오늘날 당장 뒷모습조차 보기 싫은 경우를 갖다가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하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발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면 편벽이 생기고, 편벽이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면 상처받아 아플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상처를 당하지 말고 늘 행복하게 살라고 한다. 범부에게 늘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참 맞습니다. 예. 또 범부하니 우리 자신을 범부라고만 생각할까봐 나 또 범부라는 상을 싹 지워버립니다. 우리 범부자 여러 설정 범부 시명 범부 했잖아. 범부라 하는 건 이름이 범부라고 했잖아. 자 범부를 갖다 글자 그대로 새기면 이 범부에서 이제 범부를 갖다가 따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을 갖다 범부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됩니다. 불교에서는 범부를 갖다 어리석고 설기가 모자라는 중생을 갖다가 말하는데 마음에 아직도 너와 나의 능소가 남아 있으면 범부가 되고 이런 상을 갖다가 내지 않으면 범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참 너와 나 참 그 이 능소를 갖다가 어떻게 오셨단 말입니까? 참 우리 내부에 있는 부처의 바탕을 갖다 꺼낼 수만 있다면 범부가 아닌 것입니다. 속에 있는 부처의 불성을 갖다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범부라는 상도 공하여 범부가 아닌 것이고 그 이름이 범부일 따름입니다. 야 참 범부 범부자 여러 설신법 시명범부 예예예 예, 예, 그렇지 예. 자 이것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 반야 바람일 예 수고했습니다. 예예 예.